안녕하세요. 장신대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됩니다. 2004년에 떠났으니까요. 25년을 봉직하고 2004년에 떠났습니다. 이제 캠퍼스에 가면 내 스승도 없고 그저 여러분의 교수인 제자들이 그저 캠퍼스에 오고 간 것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나를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대 차이가 생긴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나를 장신대 교수로 불러주신다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탁이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못 돼 먹었어.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람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만 목사가 되어버린단 말씀이야. 그 점 아쉽습니다. 옛날에 나의 스승님이었던 박형룡 박사님이 계신데 총신의 우리 한국교회 보수의 제 1인자죠. 총신의 총장도 학장님을 오래 계셨죠. 그분 밑에 내가 아르바이트 학생이었거든. 근데 그분 책상 뒤에 이렇게 사진 틀이 있는데 넉 줄의 교훈이 나옵니다. 맨 먼저 인간이 되시오. 둘째 줄은 학자가 되시오. 셋째 줄은 성자가 되시오. 넷째 줄이 목사가 되시오. 뭐 어릴 때 보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학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순을 이제 그 수순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탁입니다. 사람이 사람 냄새를 풍기고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그만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인간,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인간을 뽑아서 이제 그 세속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세계 속에서 형체를 바꾸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존경을 받고 인간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목사가 되실 텐데 목사란 성, 캐슬 말씀이야. 성에 딱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목사의 성에 살아야 됩니다. 목사직을 그저 그만둬도 목사입니다. 성에 들어오면 성주 곧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인간의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속세를 벗어난 어떤 성스러운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좀 더 성스러운 모습, 성스러운 생각, 성스러운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을 탈피하고 산중에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광채를 발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어려움을 뚫고 도전하는 세계 속에 성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로 나간다면 상당히 제가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옛날처럼 교회가 왕성한 세계에 들지 않고 교회가 늘 줄어드는 그런 세계 속에 뛰어들 텐데 여러분은 너무 비극적인 세계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주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침나이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진하시고 힘있게 건강하게 주의 종이 되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